안녕하세요.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 단어를 해설한다 를 이제 빠르게 발음하게 되면은 건이 단어집의 건이입니다. 컴퓨터 공학의 용어였지만 이제는 사회의 품으로 돌려주려 한다. 이 건이의 IT 단어집 시리즈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.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. 이 뭐 API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도 댓글을 다셨어요. 뭐 API 알려주세요. 아무리 뭐 제가 주제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저도 이 시리즈 초반에 주제 몇 개는 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뭐 시리즈 뭐 첫 영상부터 계속 뭐 이거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 이거 안 하면은 또 이거 무조건 댓글 달릴 것 같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API입니다. 이 단어야말로 이 대표적인 컴퓨터 공학의 용어였지만 이제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. API,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인데 근데 뭐 아무도 뭐 이 줄임말에 대해서 뭐 신경 하나도 안 쓰죠? 그냥 뭐 API 라고들 많이 쓰는데 이 API는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여태껏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bstraction 일 겁니다.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. 저희가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은 보통 이 3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거기다 플러스 여기 적용되는 뭐 최신의 뭐 물리학, 역학, 뭐 전기, 뭐 전자공학 온갖 기술들이 이 조화롭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기술들의 집약체인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냅니다. 우리는 그 기술의 집약체를 갖다가 그냥 발을 그냥 왼쪽 오른쪽 브레이크 엑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부품들의 그 아름다운 조화와 같이 적용돼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 모든 물리법칙들을 아주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요. 뭐? 어? 열역학? 유체역학? 그런 거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 발만 이렇게 까닥까닥 하면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매직입니다. 매직. 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용법만 알면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일상적인 개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이 판교 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. 근데 한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미국에 있는 이 거래처 애들이 온도를 자꾸 페렌하이트? 뭐 화씨로 보내는 거죠. 지들이 뭐 근데 분명히 이 페렌하이트로 온 거를 그대로 이 보고서에 올리면은 분명히 팀장한테 욕먹을 게 뻔하니까 내가 이 센스껏 이 섭씨 셀시우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. 그래서 구글에 찾아봅니다. 뭐 75 페렌하이트 to 셀시우스. 아, 75 화씨는 23.8도 섭씨구나.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근데 뭐 내가 맨날 뭐 구글에 쳐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공식을 딱 외웁니다. 이거 뭐 외우면 되니까 공식을 쳤는데 페렌하이트에서 32를 빼고 0.5556을 곱하면은 이 셀시우스가 나오는구나. 딱 이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죠. 이 다음 날 미국 거래처한테 메일이 왔는데 화시죠? 오케이, 네, 공식 외웠습니다. 이 32 빼고 0.556 곱하면은 셀시우스 외웠어요.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안 쓰다 보면은 까먹습니다. 일주일 뒤에 뭐 이거 하면은 뭐 생각날리가 뭐 있겠습니까? 자꾸 이렇게 이 외울 듯 못 외울 듯 이렇게 애매한 주기로 자꾸 이렇게 화시를 보내면은 살살 열 받겠죠? 짜증나겠죠? 그러면은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거를 함수라는 걸로 만듭니다. 어떠한 행동을 내가 반복할 일이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화씨에서 섭씨로 변환을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. 얘네 뭐 하는 걸 보니까.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공식을 뭐 컨트롤 CV 하지 말고 함수를 만드는 거죠. F2C라는 함수. 이 함수는 화씨, 페렌하이트를 받고 섭씨, 셀시우스를 내어줍니다. 아까 그 공식을 쓰고 그러면은 이 못생긴 공식들이 올 때마다 이 함수를 부르기만 하면은 대체가 됩니다. 언제든지 내가 온도 변환이 필요할 때마다 F2C라는 함수를 깔끔하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날 이제 자신있게 이 태평양 건너서 이 머리 노란 애들 메일을 기다리고 있겠죠? 메일이 왔습니다. 오케이 열어봐 했는데 이야 40몇 인치가 왔네. 얘는 뭐 센티미터 뭐 그런 건 안 쓰나? 그러면 또 이 구글에서 변환법을 또 찾아가지고 뭐 인치를 또 뭐 센티미터로 변환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겠죠? 오케이! 내가 뭐 화씨 섭씨만 변환할 줄 알았는데 인치도 변환할 일이 생기는구나. 오케이! 그러면 내가 F2C 함수 만들었으니까 인치 to 센티미터라는 뭐 함수 하나 만들어서 인치를 주면은 뭐 센티미터로 주는 뭐 언제든지 뭐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. 그래서 이 두 함수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든든하죠? 뭐 자주 쓰일 것 같은 애들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편하게 이렇게 호출만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
소문 나겠죠. 옆팀에 뭐 김반장님 뭐 박반장님 다 오셔가지고 뭐 어? 그 변화는 어떻게 한 거냐며 막 물어보겠죠. 그러면 또 어깨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내가 이 두 함수를 만들어서 이 자유자재로 변환해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? 놀라겠죠? 그러면 당연하게도 뭐 자기네들도 달라고 하겠죠? 그러면은 내가 만든 이 화씨에서 섭씨로 바꿔주는 이 공식이 담긴 이 함수, 얘랑 뭐 인치에 센티미터 바꿔주는 함수, 얘에다가 또 이 사람이라는 게 또 남들이 뭐 달라고 하면은 또 뭐 추가해가지고 또 뭐 멋지게 주고 싶잖아요? 갤런을 어? 리터로 바꾸는 공식 하나를 이렇게 착 추가를 해가지고 뭐 언젠간 뭐 누군가 쓰겠죠? 이 함수 세 개를 묶어다가 단위 변환기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뭐 프로그램인 거죠. 이 함수 세 개의 코드가 담긴 파일이에요. 이 컴퓨터공학에서는 이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. 이 라이브러리,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단순히 내 코드에서 이 사용한다고 선언만 하면은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그 노력들을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단위 변환기 프로그램을 뭐 디스켓이나 뭐 CD에 담아다가 뭐 회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논아준 거죠. 뭐 변환할 거 있으면 뭐 하시라고.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뭐 내가 프로그램 준 사람들이 내 책상 앞에 탁 모여 있어요. 뭐 너무 고마워서 뭐 선물 주려고 모였나?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. 아니 대체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받기는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죠. 뭐 안에 뭐가 있고 뭐 그런 걸 하나도 모릅니다. 오케이, 그러면 내가 문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. 설명서죠. 에헴, 뭐 이 라이브러리는 F2C라는 게 있어요. 화씨를 주면은 섭씨를 내어줍니다. 인치를 주면은 센티미터를 줍니다. 갤런을 주면 리터를 줍니다. 이런 식으로 옆에 설명서를 딱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풀리는 거죠.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설명서를 API라고 부릅니다. 됐습니다. API 나왔죠? 이거 얘기하려고 이 섭씨 변환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보통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이 회사원들 중에 이 나름 좀 피처링 좀 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변환기 프로그램의 감명을 받아서 뭐 온갖 뭐 공식들을 뭐 추가해서 이 유니버설 단위 변환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도 뭐 100개 이상 늘어났겠죠? 뭐 함수가 뭐 100개, 1000개 되면은 이 단위 변환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가 꼭 있어야 되겠죠? 화씨, 섭씨 변환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어떤 형식으로 주어야 내가 어떤 원하는 단위로 받을지 설명서가 필요합니다. 뭐 더 이상 뭐 예전에 뭐 1KB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5MB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년 뒤에 그 회사에 입사한 신입이 이 단위 변환기를 딱 봤습니다. 딱 보니까 엄청 커요. 이거 뭐 프로그램만 위에 뭐 사용한다고 한 줄 선언만 하고 이 설명서만 보면은 아주 쉽게 뭐 100개 이상의 변환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. 뭐 안에 공식들 뭐 32를 빼고 뭐 0.556을 곱하고 뭐 공식 다 필요 없다 이거죠. 나는 이 화씨를 주는 법과 섭씨를 받아오는 법만 알고 있으면은 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설명서 API에 다 있는 거죠. 이 컴퓨터 공학도로서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코드를 배웁니다. 뭐 printf, 뭐 hello world. 여러분이 뭐 어떤 C 언어 강의를 들어가셔도 불변의 공식이에요. 근데 여러분이 hello world를 치실 때 이 printf 함수 누가 만든 걸까요? 어? 권희님 이거 그냥 뭐 이렇게 printf 해서 하면 뭐 이렇게 검은색 화면에 뭐 나오던데요? 하시면서 이 printf를 하실 때 누군가가 이 밤을 지새우면서 만든 이 stdio 라이브러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실제로 이 printf 코드를 보면은 커널 뭐 락 거는 거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뭐 함수 각각 들어가 보시면 뭐 몇천 몇만 줄이 넘어갑니다. 여러분이 단순히 그 hello world 하나 보시겠다고 stdio 라이브러리 딱 선언하신 다음에 printf를 쓰실 때 누군가는 이 컴퓨터 공학을 조금 이 발전시켜보겠다고 이 학생들 분명히 그 3,40년 뒤에는 그 입출력 이 헬로 월드 배우고 해볼 텐데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놔야 된다.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컴퓨터를 배우는 이 아이들이 이 printf 이거 직접 구현이라도 시키려고 하면은 이거 100% 그 전과한다. 이 컴퓨터 공학이 발전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이 많은 선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이 필수 기능들 동작들을 이 스탠다드 IO 이거 뭐 선언만 해도 편하게 쓸 수 있게 함수를 다 딱딱 넣어놨겠죠. 핵심은 사용법. 우리는 그 API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이 몇십만 줄의 printf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 간단한 이 발의 그 왔다갔다 움직임만으로도 이 자동차의 기술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아내가 뭐 얼마나 역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설명서를 읽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API라는 단어를 깔끔하게 딱 이 세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내가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아는 건 불가능하니 만약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다음에
답을 얻는 법만 알면은 나는 그 지식을 마음껏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로 깔끔하게 이제 API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개발자들에게 API는 일상입니다. 일상. 이 개발을 하면서 얘가 나한테 제공하는 기능이 뭐 수천 수억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걸 외우는 건 불가능하겠죠.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훈련을 받는 거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거를 물어보는 방법과 답을 얻는 법이에요. 아무리 똑똑한 프로그래머들도 구글링 80, 코딩 20입니다. 이 컴퓨터 공학에는 이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printf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몇만 줄을 코딩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 코딩 시간이 이 나에게 꼭 필요한 함수를 찾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. 그게 바로 이 API를 찾아다니는 시간입니다. 예를 들어 내가 C언어를 코딩을 하다가 이 제곱을 하고 싶어요. 혹은 뭐 스퀘어루트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럼 우리는 구글로 갑니다. 이것도 코딩의 일부예요. 그래서 뭐 매스 API in C 뭐 쳐보면은 이 설명서가 나온다 이거죠. 이거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많은 함수들이 있죠. 뭐 코사인 뭐 사인 뭐 어? 로그 스퀘어루트 여기 우리가 원하는 이 파워 있죠. 제곱입니다. 우리는 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법만 알면은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API입니다. 여기 들어가면은 선언한 다음에 뭐 함수 이름은 파우야. 그리고 값을 두 개 입력해주면은 우린 두 개를 제곱해서 하나의 값으로 돌려줄 거야. 오케이. 설명서를 읽었어요. 그럼 가가지고 뭐 매스를 인클루드 한 다음에 파우. 뭐 이렇게 세 제곱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. 우리는 뭐 안에 뭐 공식이니 뭐 어려운 코드니 다 필요 없고 이 API만 잘 해석을 하니까 이 기술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. 마법과 같죠? 그래서 사실 이 API는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우리는 이미 이거를 편안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보고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네이버 로그인, 카카오 로그인이죠. 이 웹사이트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면은 이 사람 다 나가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네이버 계정이 있으면은 알려줘. 연동시켜줄게. 엄청 편하거든요. 만약에 유저가 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할래 라고 한다면은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유저와 네이버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개발자가 네이버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를까요?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이 네이버 형님을 불러야만 이 유저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. 뭐 네이버 로그인 API 가시면은 이 네이버가 이 API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을 시키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네이버를 부르는 방법 만 알면은 이 네이버가 이 수많은 개발자를 데려다가 이 구축해 놓은 이 회원 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 모든 서비스를 나는 누릴 수가 있어요. 부르는 방법만 알면. 기상청도 똑같습니다. 우리는 뭐 기상 그런 지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기상청이 운영하는 이 슈퍼컴퓨터와 대화하는 방식만 배우면은 이 실시간으로 높은 퀄리티의 기상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. 기상청도 자기네들이 가진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대화 방법을 API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. 또 내 프로그램이 카카오페이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과 대화하는 방법만 알면은 내가 처음 보는 유저한테 카카오페이를 탁 들이밀면서 이 사람이 등록을 해둔 이 실제 계좌와 은행 데이터 탁 안전한 상태로 연결이 되면서 결제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. 카카오페이가 연구하고 개발한 각종 뭐 보안 기술 그대로 다 누리는 겁니다.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그죠?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법만 알아도 이 선조들이 해온 3, 40년의 뒤지점부터 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이 계속 이 처음부터 밑바닥 이 스크래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서 이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이 시작지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.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계산들이 있는데 그 계산은 따로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함수라는 걸 만든다. 이 함수는 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미리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모이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죠. 그럼 그 라이브러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그 사용법이 바로 API라는 거죠. 근데 이 설명서 중에 또 그런 설명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저기 미국 서부에 그 햄버거 집 중에 뭐 인앤아웃이라고 있죠. 여기 식당에 들어가면은 메뉴가 이렇게 탁 있습니다. 이게 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 로컬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만 아는 그런 시크릿 메뉴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친절한 메뉴가 있는데 만약 당신이 좀 주문을 해본 사람이면은 만약 우리에게 더 예쁘게 주문하면은 우리는 더 많은 걸 줄 수가 있다. 예를 들어 여기 인앤아웃이 있는데 바로 옆에 뭐 국제 비건 협회 본사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소고기 패티 대신에 뭐 콩으로 만든 햄버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루에 1,000개씩 시키겠다. 그러면 인앤아웃은 이 정식 메뉴에는 없지만 너네가 원하면은 너네가 잘 주문해주면은 너네가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
만들어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API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웹 쪽으로 나아가면 뭐 RESTful API라든지 뭐 RPC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에게, 우리는 그냥 예쁘게 물어보는 법만 알면은 그 전문가가 30년간 공부한 거를 5초 만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쁘게 물어보는 방법이 담겨진 AP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 단어를 해설한다 를 이제 빠르게 발음하면은 건이 단어집의 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